도내 코로나19 재감염자가 처음으로 세 자릿수를 넘었습니다. 의료기관 세 곳에는 병상이 증설됩니다. 바닷속에 해양 쓰레기가 방치돼 어선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. 오늘 양양에서는 수거 작업이 펼쳐졌습니다. 피서철마다 하수 처리가 어려운 삼척 장호와 용화 일대에 새 시설이 들어서고 있지만 공사 기간이 길어져 올 여름에도 주민 불편이 예상됩니다. 동해시 의회가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 사업을 정상화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.